인데요. 그렇다면은 종목 어떤 종목을 오늘의 특징 주로 보셨어요? 자, 오늘 특징주는 SNS텍이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좀 갖고 왔는데요. 네. 자, 지금 뭐 이것도 아침에 좀 올랐다가 제가 장을 다 못 보고 나왔는데 뭐 한 나올 때까지만 해도 2.5% 올라 있더니 지금 1.5% 정도로 조금 밀렸네요. 자, 근데 지금 주식을 막 이렇게 쫓아가서 매수를 해보면 금방 돈을 벌 것 같은데요.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자, 근데 이 SNS텍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조정을 잘 받았죠. 요거 지난주 월요일 날 야인시대에서 추천주로 말씀드리기도 했던 종목입니다. 자, 근데 어떤 걸 하는 회사냐.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. 요거는 그 포토 마스크라는 거, 요거 반도체 회로도를 그리는 그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거기다가 회로도를 막 그려갖고, 이 웨이퍼 위에다가 강강액을 뿌리고, 거기, 그걸 통해서 사진을 찍죠. 그래서, 그 포토 마스크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 부품, 저 소재인데요. 요거를 만드는 그 원재료가 블랭크 마스크예요. 자, 근데 요거를 이 저 SNS텍에서 만들고 있는데, 지금 중국 쪽이 지금 미국 쪽에서 좀 제재를 많이 받고 있죠. 뭐 이것도 제재 받고 있고 저것도 제재 받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 공정들 뭐 저 낮은 공정으로 이렇게 갈수록 제재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들이 만들어야 돼요.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저 중국 쪽에서는 지금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기술은 없어요. 그래서 이 SNS텍 같은 데서 블랭크 마스크를 사다 쓰는데요. 작년에 2022년도보다 2023년도 매출이 한 이 블랭크 마스크 쪽에 한 47% 정도가 늘었어요. 그리고 올해도 이 미중 간에 좀 이런 좀 그런 게 격화되면 될수록 중국은 지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. 자, 지금까지는 EUV용은 안 했었어요. 근데 이쪽에 나온 것들 뭐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 올해 2분기 정도에 EUV용 블랭크 마스크를 양산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. 뭐 여기 대표님이 신년사 때 뭐 그때 한 얘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 EUV용 저 블랭크 마스크를 저 양산해서 한다라면 이쪽에서도 뭐 그냥 다른 쪽들보다 좀 더 큰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. 또 지금 현재 이 작년에 이 SNS텍이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. 여기서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그거였었죠. 삼성에서 이 저 펠리클은 그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보호 덮개를 얘기하는 겁니다. 요거를 이쪽에 거 엔티티 도코모꺼만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급락했는데요. 이건 원래 안 들어가던 거니까 이 급락할 이유가 그렇게 없었던 거죠. 근데 지금 현재 투과율이 한 91.2% 정도 되는 그런 블랭크 마스크를 이 정도 수준의 저 펠리클을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. 개발해 놓은 상태고 이게 지금 양산이 안 되는 이유가 결함이 좀 생겼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그 결함을 지금 좀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요거는 한 3분기 정도에 양산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자, 그렇게 되면 저 향후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요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. 무엇보다도 작년에 실적 부분이 재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 자체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니까 지금은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SNS텍 접근 전략까지 알려주셨어요. 오늘의 특징주 반도체 섹터 내에서 나왔습니다. 반도체 종목군들이 아마 종가 못 챙겨보신 분들은 오전엔 괜찮다가 오후에 조금 밀린 경우 많았거든요. 그런데 이 종목 분할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. 이렇게 해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. 진짜 쉬운 진